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의 경제적 신뢰도는 뉴질랜드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최신 뉴스업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국민당이 선거운동의 핵심인 세금 감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이 국민당이 감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럭스는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업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이 세금 감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인 53.8%가 아니요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9.9%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국민당 지지 유권자의 29.4%가 세금 감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국민당이 삭감 비용을 절대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이며 국민당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당은 수당을 받는 구직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직 수당 지급액을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민당은 6개월마다 구직수당을 다시 신청하고 취업지원서 및 인터뷰 증명을 받는 등 수혜자들에게 의무사항을 도입합니다.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수당 수혜자들을 위해 국민당은 코비드 지침을 본받아 신호등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녹색은 구직자가 규정을 준수해 혜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황색은 한두 번의 위반으로 구직자들은 정기적인 확인과 직업 워크숍에 참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반에서는 적색으로 구직수당 수혜자들은 자금관리, 의무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심지어 수당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당의 마라마 데이비슨 공동대표는 국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노동당 대표 힙킨스는 가혹한 제재는 소용이 없으며 국민당의 계획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 속에 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개인이 평생 동안 잡시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년 후에는 구직 혜택이 중단되거나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성명을 통해 젊은이들이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결코 일자리를 채우거나 국가의 빚을 청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직자 혜택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제공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도움이 세대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필요할 때 금융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NZ 젊은 유권자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노동당이나 국민당 등 두 주요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더 조용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큰 반응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거대 정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보다는 잠재적인 연합 파트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거 운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젊은 유권자 들의 마음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문제로 확인됐으며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없애려는 노동당의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에서부터 국민당의 계획된 세금 감면에 대한 불신에 이르기까지 반응은 다양했으며 마우리당 후보가 생활비
생활비 위기를 생존 비용의 위기로 규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큰 문제로 확인됐으며 녹색당의 클로이스와 브릭이 자신의 당이 차기 정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임대료 통제에 관한 연설은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액트당 부대표 브룩 펜 벨든이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겠다는 당의 약속을 변호했으며 타마키 대학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최대 5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4대 은행인 ANZ, ASB, BNZ, 웨스트팩과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유니언과 지역사회 옹호 단체인 액션 스테이션은 뱅크플레이션이라고 묘사하는 현상을 종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대출 금리와 차입 금리의 차이인 순이자 마진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빅4 은행의 누적 수익도 지난 10년 동안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니스 마가 제1노조 사무총장은 빅4가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은행 직원의 임금은 정체되고 금리 인상으로 생활비 위기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퍼스트 유니언 대표이자 웨스트팩 직원인 에이스 시드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팩의 일부 동료들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임금으로 생존하기 위해 구독 및 체육관 멤버십을 취소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퍼스트 유니언 대변인 에드워드 밀러는 미드데이 리포트에 뉴질랜드 은행 수익이 유사한 국가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일하는 가족들이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는 것을 포함해 가계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높은 대출 금리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업 및 건설과 같은 산업의 경우 이자율 상승이 뉴질랜드인의 식량 및 주택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은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을 제공하겠다는 노동당의 발표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규칙을 준수한 사람들에게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토요일 노동당이 당선된다면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태평양 이민자와 기타 이민자들에게 일회성 체류 비자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체류자에게 새벽에 급습한 사건에 대한 사과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이민 대변인 에리카 스탠포드는 어제 전면적인 사면은 나쁜 정책이며 국민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이 정책은 향후 사면 가능성을 고려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준수되는 규칙에 의존하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는 돈 레이드 새벽 급습에 대한 사과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될 때 사면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불분명하며 잘 정착된 불법 체류자에 대한 2000년의 사면을 포함해 1987년 이후 세 번의 사면이 부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에 대한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최대 2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보상하는 대신 규칙을 따르고 올바른 일을 한 대다수의 이민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녀는 국민당의 이민 우선순위는 뉴질랜드가 소득을 높이고 건강 및 교육과 같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20년 선거 사이에 투표에 참여한 젊은이의 수는 4만 3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숫자를 계속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크라이스트처치 청소년 고문인 토리 홀드는 젊은 유권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학교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다른 젊은이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참여적이고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은 참여도가 낮은 인구 집단인 경향이 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과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반영해야 하며 젊은이들이 테이블에 없다면 아무도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총선에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등록한 18세에서 24세 유권자 중 78%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2017년 69%, 2014년 63%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 선거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노년층 유권자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첫 유권자들이 곧 뉴질랜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NZ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인터뷰한 젊은이들은 선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18세 청소년은 초현실적인 경험인 것 같다며 마치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0일 기준으로 투표 자격이 있는 18세에서 24세 중 36%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25세에서 29세의 경우 약 14%, 60세에서 64세의 경우 2%와 비교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 아라타이 컬리지 일부 18세 학생들은 많은 논쟁과 정책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정치가 실제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밀리 머셋 학생은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와 같이 수년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또 다른 문제는 학교를 떠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데스티니 마틴은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7원 7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70전입니다.